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네네.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발도 노이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떤 네. 시각을 갖추고 계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전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실적 자체가 결국은 수요에서 일정 부분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결국 투자를 할 때 본인이 투자를 얼마나 이제 감내하고 기간을 감내하고 투자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텐데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큰 모멘텀이 좋게 있다기보다는 곳곳에 좀 암초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셋업체들 기준으로는 조금씩 담아볼 만한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하지만 네. 이게 그 언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계속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는데 그래도 네. 셀 업체를 중심으로는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나마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는 또 플러스로 양대 시장이 돌아서면서 2차 네.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또 빨간불을 맞는 종목들이 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렇다면은 중국의 흑연 통제와 관련돼서는 네.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으로 봐야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가볍게 생각해서 약간 놀라긴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의 생각을 그러니까 주식이 크게 안 빠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단기 충격은 꽤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슈가 아니다라고 인지는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흑연이라는 거는 결국 그 응극제에 들어가는 주요 이제 뭐 소재라고 원재료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소싱 받는 뭐 주요 이제 회사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중국산의 비중이 70에서 80%가 됩니다. 근데 이게 중국산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중국에서 흑연을 수입해서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뭐 그 음극재를 직접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초반에 혹시나 이게 큰 영향 없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마저도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네. 최악의 경우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한 달 정도의 그 원재료 공급 차질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기 실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배경 자체가 아무래도 자원을 가진 국가에서 그 자원을 무기로 여러 가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된다면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계산으로는 뭐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고 크게 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중장기 성장보다는 단기에는 여러 가지 암초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불거진다면 단기 실적에는 약간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야 뭐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네. 명확하게 중국에서 말하는 그 범위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한 이게 심사 후에 예를 들어서 흑연이 민간 용도인지 군사 용도인지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과거 다른 자원 같은 경우 추이를 보면 뭐 빠르면 2주, 2, 3주고 좀 늦어지면 한 달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단순하게 정말로 흑연이 문제가 돼서 그거를 검사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뭐 2, 3주 정도 빠르면 그렇게 금방 끝낼 수도 있지만 뭐 조금 더 자원을 무기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한 달 안에 쉽게 끝난다라는 것도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에 걸쳐서는 조금은 뭐 좋게 보려면 어느 정도 주가가 다 반영이 됐다 정도의 내용이지 네. 단기에 뭐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수요가 굉장히 좋다거나 혹은 배터리 가격이 오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진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장기 관점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에는 약간씩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또 이걸 소재로 음극재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음극재를 네. 만드는 업체들에게는 더 타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제가 커버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포스코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를 이제 수입해서 만드는데요. 네.
뭐 애초에 그 IRA 때문에 미국에서 아직은 우려국가에 대한 정의가 나오진 않았지만 중국 관련된 자본이나 중국 관련된 원소재 지역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국내 업체들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2025년 정도에는 완전히 다변화해서 미국 물량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탈피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아직은 이제 중국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고민을 해본다면 포스코 퓨처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달 정도의 이제 흑연 공급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5년 정도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빨라지면서 아무래도 좀 체질 개선이 좀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건 이제 중장기 관점은 좋은 내용이고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 발표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이 아무래도 좀 2차 전지 컨퍼런스 콜이나 아니면 다른 쪽을 통해서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4분기에 대한 우려는 사실 연말에는 크게 4분기 실적을 안볼 수도 있지만 다만 이제 지금 메탈 가격이 뭐 3분기까지도 계속 빠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4분기와 1분기 배터리 가격 하향까지 아마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마지막 하향 조정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좀 보고 이제 매수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매수 관점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기회를 노려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냈지만 지금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또 반등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셀 업체들에서는 기회를 좀볼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셀 업체들은 커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사실 그 올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식 투자를 하셨을 때 2차전지 관련해서는 소재 부분을 투자가 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뭐 하락률도 좀 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변동성은 조금 적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이제 두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이제 미국 진출 관련 내용이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 때 실적 발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건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액은 아직은 크진 않지만 여기에서 받는 보조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적으로 계속 꽂히게 된다면 이 회사의 성장성에 수익성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내년부터 좀더 크게 부각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로는 저희가 이제 주로 말씀드렸던 게 AMPC 방금 말씀드린 보조금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축소되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저희의 생각으로는 이미 시한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한도 설정이 되어 있는 보조금이 추가적인 축소는 좀 쉽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많은 우려들이 결국에는 한 4분기 정도는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가도 많이 빠졌고 여러 가지 많이 반영이 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실적 조정은 아마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4분기나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추가적으로 사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정도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 2차전지에 대해서는 광물 가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말까지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주가 광물 가격 흐름을 보시면 직전 저점 정도까지는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 절대적인 광물 레벨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뭐 정답은 없지만 사실 결국은 이것도 수요와 공급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같이 약간의 수요 부진할 때 결국에는 이 광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캐펙스를 조금씩 천천히 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면서까지 가격 방어는 할 만큼의 가격으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고려해 보면 광물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광물 가격이 안정화된다라는 거는 배터리 가격도 하향을 좀 멈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사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도 하락해서
3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을 걸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3분기는 뭐 어쨌든 뭐 매출의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확정적이고 확정됐고요. 이제 그 결국에는 광물 가격이 그 빠지면 소재 가격은 보통 한 개 분기 뒤에 빠지고요. 그리고 배터리 가격은 그거보다 또 한 개 분기 정도 뒤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분기까지 이렇게 빠질 줄 몰랐는데 3분기까지 이렇게 광물이 빠졌다라는 거는 1분기까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난 분기 때 추정했을 때는 4분기까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배터리 가격이 지금 실적 발표 때는 아마 내년 1분기까지 배터리 가격이 빠질 거다라는 걸로 약간 정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말은 이제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뭐 점진적으로 좀 봐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삼성 SDI는 어떨까요? 네. 역시나 오늘 또 52주 최저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삼성 SDI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유럽 출장을 가서 유럽 투자자랑도 뭐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이 회사에 대한 우려사항은 결국은 성장이 좀 더디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근데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보통 주가가 안 좋을 때는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기관 투자자분들은 결국 저점 레벨이 어느 정도여서 추가적인 하향 가능성이 좀 제한적인 시점이 어느 정도인 어느 시점이냐라고 많이 찾아보시곤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그 유럽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나 이런 관점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 SDI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밴드 차트를 보시면 PR 기준으로는 거의 10배 조금 넘는 수준까지 여기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네. 배터리 주식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PR이 많이 내려와 있고요. PBR 관점에서도 2차전지가 부각되기 전 시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고려해보면 단기에 대한 주가에 대한 자신감은 크진 않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레벨인 건 맞다라는 피드백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는 12개월 포워드이기 때문에 2024년 정도까지의 실적이 반영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2025년 6년부터가 SDI는 좀 더 매출액 증가율이 좀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SDI가 그 원래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가 증설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바뀐 게 올해부터인데요. 네. 올해 사인했던 여러 가지 조인트 벤처 공장들이 가동하기 시작하는 게 결국에는 2025년, 6년, 7년 이때부터라고 놓고 본다면 과거에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24년까지의 매출액 증가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 느리지만 25년부터는 다시 빨라지고 지금 24년 기준의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거는 만약에 2차전지는 좀 길게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25년, 6년 기준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분들은 SDI를 선호하는 경향이 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삼성 SDI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해서 커버하고 계신 종목들 알아봤는데 또 가전 쪽도 있잖아요. 네. LG전자도 커버를 하시죠? 네네. 네, 예. LG전자, 뭐 LG이노텍, 요즘 주가의 흐름이 역시나 이 종목들도 좋진 않은데 이 종목들도 밸류에이션 네. 지금 매력이 있는 건가요? LG전자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만 놓고 본다면 세 개의 회사 중에 직전에 그 회사들이 얘기했던 가이던스라고 하죠.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유일한 회사고요. 세 개 네. 중에요. 나머지 두 개는 하회를 한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상회를 하는데 지금 왜 상회를 하냐라고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 업황은 별로 안 좋은데 회사의 경쟁력이 좋아서 여러 가지 침투율이 올라가고 마켓쉐어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그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주가가 크게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가전 업황이나 TV 업황 이런 부분들이 올해까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맞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조금씩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사실은 다른 세트에 비해서 가전이나 TV의 반등 시점이 조금은 늦은 건 맞고요.
스마트폰은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가전하고 TV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는 코로나 때 워낙에 많이 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한 2년치 미래의 수요까지 꽤 많이 땡겨서 코로나 때 많이 샀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회사들의 21년 이후에 22년, 2023년의 수요가 앞에서 좀 땡겨갔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재고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이 내년 한 3분기, 4분기부터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 회사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에는 그 아직까지는 가전과 그 TV의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저희는 내년 하반기 빠르면 2분기 정도부터는 YOY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 PBR 한 배 밑으로는 사볼만한 밸류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0.6배 뭐 밑에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 사실 0.6배 봤던 시절에는 MC 사업부라고 하죠. 그 스마트폰을 예, 연간 적자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나오는 사업부를 들고 있었던 때의 PBR이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부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최악이고 여러 가지 사업부는 돈을 벌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밸류에이션 하단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 이 정도는 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그림 봤을 때는 LG전자가 좀 접근하기에는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LG전자를 그래도 탑픽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LG 이노텍 역시 최근에 20일에 또 52주 최저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은 그래도 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실망을 네. 했었죠, 시장은. 사실 출시 네. 전에 실망할 만한 뉴스들이 좀 나왔고요. 맞아요.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판매량도 놓고 본다면 아직 초기여서 네. 뭐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기대 대비 좀 못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생각보다 잘 팔린다는 얘기도 있고 시장 규모는 아직까진 크진 않지만 인도에서는 좀 더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이 종목을 접근할 때 생각은 가장 이제 우려 사항은 대부분 반영이 됐는데 혹은 과도하게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거치면서 주가가 오를 거냐에 대한 생각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크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은 이제 뭐 좀 과도하게 빠진 건 맞지만 지금 전반적인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네. 과도하게 빠진 거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오려면 뭔가 트리거가 있을 것 같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분기, 4분기 실적이 뭐 크게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뭐 종목 측면에서는 좀 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에 어떻게 보면 연간으로 가장 관심이 많을 때가 아이폰 출시 전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3, 4분기 때 크게 이노텍을 투자하실 요인은 많이 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 눈높이는 조금 더 낮추자라고 리포트에 쓰셨더라고요. 네. 실적 측면에서 그렇고요. 저희가 이 보고서를 발간한 시점이 9월 6일 정도였는데 네.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그 스마트폰의 그 판매량이나 혹은 출하량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아주 최근만 놓고 보면 약간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보다는 우려가 아니라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실적이 기존보다 좀 낮춘 이유가 결국에는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다소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 일본 업체들은 기술력 측면에서는 삼성전기와 비슷하거나 좀 더 우위에 있는 회사들인데 지금 엔저 때문에 가격을 너무 낮춰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제 전기도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좀 인하를 해야 되는 경쟁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눈높이를 좀 더 낮추자라는 거는 실적이 기대보다 좀 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보는 거는 이제 단가가 좀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이 4분기 때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도 큰 흐름에서 약간의 변곡점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 밋밋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를 놓고 고려해 보셨을 때
엄청 매력적이어서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또 커버하고 계신 섹터의 종목들의 주가가 요즘 네네. 둘다 좋지 않은데, 네. 그래도 또 좋은 게한 종목이 있네요. 오늘 보내주신 리포트 중에 하나가 심택인데, 네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심택도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성 자체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전기처럼 변곡점은 찍었고요. 그래서 2분기가 바닥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뭐 전기 같은 ASP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변곡점 찍은 상황에서 이 정도 가격대면 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어찌됐건 메모리에 대한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출하량 자체에 대한 우려는 있긴 하지만 직접적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에 걸친 어플리케이션의 확대가 회사로서는 결국 메모리 확대로 이어질 거고 거기에 공급하는 여러 가지 부품단에서의 수혜는 계속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기판 업체들 대비로 올해 주가만 보면 별로 안 올랐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주로 공급하는 스마트폰 부품에 들어가는 기판 자체가 좀그 재고 조정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와중인데 그게 결국에는 올해 연말 정도에는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매출액 증가 방향성은 어느 정도 확보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그래도 스몰캡 중에는 심택은 사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국의 후견 통제 이슈에서부터 배터리 셀 업체들 그리고 IT 기업들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조철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